안녕하세요. 14F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요번에 새로 들어온 쪼쪼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뜯는 아이디어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넘치는 끼로 직접 출연하고 내레이션 하는 게제 업무입니다. 여러분들, 저 여기가 첫 직장이에요. 첫 회사, 첫 사무실, 첫 의자, 첫 회사 밖 풍경, 첫 커피, 첫 누움. 짜잔. 제첫 동료입니다.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저의 첫 번째 부장님입니다. 죽지 마. 부장님, 저의 첫 번째 부장님이 되신 기분이 어떠세요? 왜 숨어 있으세요? 그러세요? 제가 오빠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다솜 아나운서 분을 처음 만나러 가요. 가해 기업은 이미 처벌 받고 끝나지 않은 역을 스스로. 지금 다솜 아나운서 분이 옷을 갈아입으러 가셨는데 저 개또입니다. 완전 프로세요. 여러분들, 그녀가 앉았던 의자입니다. 다솜 님 오셨다. 상큼해지셨어요. 까먹었었는데 이거 괜찮았는데 나눠 먹어요. 마음씨도 좋으신. 어쩌게. 점심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20만 찍어가지고 여기 부장님이 수구를 사주세요. 그래서 우리 점심 회식하러 갑니다, 지금. 와, 우리만의 룸이에요. 대박. 짱 커. 제가 가져온 음식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부장님이 시키셨잖아요. 선배님 맛있게 드세요. 부장님도 맛있게 드세요. 다들 찍기 싫어하세요. 저만 관종인가 봐요. 선배님 맛있게요. 선배님들. 저희 선배님들은 쑥스러움이 많아요. 저만 관종인가 봐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14F에 더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저만 관종인가 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솜 아나님처럼 인사해볼까요? 왜 저를 뽑으셨나요? 왜 저를 뽑으셨나요? 저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뽑으신 거죠? 그냥 나 당황하셨어요, 지금?